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정열 전략 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27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3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SK 케미칼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285130입니다. 자, SK 케미칼에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춤하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M자. 자, 우리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 지우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우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상단 부분에서의 M자형. M자형, 뭐, 이게 쌍봉이라고 댓글을 달려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나가 봐야 아는 건데, 지금 뭐, 여기서 쌍봉이다, 이탈할 거다라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쌍봉은 차트적인 부분들은 지나가 봐야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 거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모멘텀, 이런 것들 좀 모멘텀 이슈. 자,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과 모멘텀적인 부분을 따로 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쌍봉이 어쩌고저쩌고 뭐 댓글 올라오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차트만 보시면은 큰 수익을 못 봅니다, 여러분. 자, 먼 가까운 미래를 말고 먼 미래를 봐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해안을 좀 넓히실 필요가 있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는. 자, 뭐이 부분에서 제가 이 산바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등, 지지구간을 좀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산바닥, 아, 쌍봉이니 뭐 그런 차트 사실 뭐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자, 이 부분에서 백신을 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지금 4분기 실적은 물론이고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과 미래에 대한 성장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을 잘 내는지, 앞으로의 실적이 성장세를 보이는지, 성장세 이런 거 보이는지, 백신의 여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서 IPO, 지금 IPO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IPO를 진행하는 거에서 백신에 대한 생산 여부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미래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 자체에서 차트만 보고 이거를 결정을 할수 있다? 뭐 그거는 기업의 미래를 보지 않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차트만 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SK 바이오사이언스적인 부분에서는 연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여기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이 뭐 이탈은 매동을 보면은 뭐 쌍봉인 걸 확인한다. 매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은 매수도 하고 매도로 하고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거래량이 증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 거래량이 없다고 나중에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보면은 거래량이 없으면 계속 꾸준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량은 나중에 또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서도 수급도 언제든지 들어와요. 전환이 수급이 언제든지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이게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져도 올라오거든요.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반영이 돼요. 그런 부분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 기업 상황에 따라서 수급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수급은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결국에는 이 기업의 본저 그러니까 저 자체를 봐주셔야 되는 거지, 저라는 사람을 봐주셔야 되지, 뭐 저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SK 케미칼의 본래의 SK 케미칼의 이 기업 자체를 봐야 되는 거지, 차트라는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자, 일단은 서두가 길었는데 간단하게 지금 좀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스퍼드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가 92%냐 90%냐 싸우고 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신뢰도가 좀 추락을 했다라는 부분들. 자, 이게 왜 그러냐, 저용량을 투입하고 2차 표준 유행 두 번을 이제 투약을 받는데 90% 예방이 되는 게, 이게 실수로 인해서 저용량을 투약을 했더니 예방률이 9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가 했다는 거죠. 일단 효과는 있다는 겁니다. 효과는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약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니네 최종 결과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놔라,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좀이 기사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제가 뭐 의학적으로 하진 않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다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까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안전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서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배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승인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이제 승인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공식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죠. 자, 이게 최종 단계를 나오기까지 데이터가 좀 아무래도 필요하긴 할것 같은데, 일단은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확고가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면역 효과가 90%까지 증가했다라고 나오면서 여기에서 좀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죠. 자, 여기 이런 부분들에서 영국이 이제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 우려감이 있었긴 했지만 거기에서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영국이 승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글로벌 임상 시험도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면서 추가적인 또 국제적으로 연구를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일단 승인을 하면서 일단 당장은 긴급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자, 사용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하냐 안 하냐로 직결이 됩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력 의구심 커져. 뭐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생산만 해서 납품만 하게 된다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위기를 기회로 IPO 대여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의 몸값 상승. 자, 이 상장을 한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될 수 있어요.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됐던 첫 번째 요인들이 이번에 제가 이전에 독감 백신 4가로 인해서 지금 이 독감 백신이 사과 백신이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사망자 논란도 좀 있었어요. 당시 뭐 이거 나오기 이전에서도 계속 이제 제가 SK 케미칼의 브리핑을 계속 해드렸는데, 독감 백신 사과 백신에서 사망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한때는. 자, 이런 상황에서 독감 백신 사과를 출시하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졌어요. 일반적으로 백신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재고율 그러니까 판매가 되지 않고 창고에 썩어나는 그런 재고율, 판매가 되지 않은 재고를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20%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재고율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조금씩 확보가 됐겠죠. 재고율이 좀 늘어났는데 초반에는 재고율이 없어가지고 없을 정도로 판매가 잘 됐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됐다. 자, 독감 백신 4가는 4분기까지도 반영이 될 겁니다. 우리 그 백신에 독감의 이제 전염성, 그게 12월, 1월까지는 좀 있다 보니까 4분기까지는 이 실적이 계속 꾸준히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초 체력이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자, 실적이 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1분기부터 우리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에 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판매가 1분기부터 나선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폭발적인 실적 증가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IPO를 절차를 추진 중이다. 자, IPO를 진행을 할때 백신을 생산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몸값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몸값. 이런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볼수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몸값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SK 코로나 백신 이런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동 주관사는 상장을 했고, 연내에 이번 12월 달쯤에는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하죠. 상장 예비 심사 이렇게 신청서를 내게 되면은 이제 시장의 수요조사. 자, 그리고 공모 청약을 하고요. 이제 상장을 하는 그런 절차가 좀 진행됩니다. 그럼 1월이나 2월에는 이런 상장 절차가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되는 부분들이죠.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자체 우리 SK 케미칼 이거 계속 꾸준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SK 케미칼 우리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이런 것들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간접 투자로 SK 케미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회사의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 케미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렇죠. 근데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직접적으로 우리 여기를 거래를 할수 있다.
사고팔고 할수 있다. SK 바이오스가 사이언스가 이젠 사고팔고 할 수가 있다라고 됐을 때 SK 케미칼에 있는 주식들은 여기서 사놓으신 분들은 여기로 좀 옮겨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SK 케미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상장이 진행되는 그런 기간 동안, 상장 기간 동안은 이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기대감. 투자 지분에 대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투자 지분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이 100%를 지금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데, 상장이 되면 이 주가 또한, 지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SK 케미칼이 투자한 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갈 거잖아요, 상장이 되면서. 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 상장 기간 동안. 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고, 상장이 되고 나가지고 직접적으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상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를 할것 같아요. 여기에 투자를 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이탈, 수요 이탈, 수급 이탈, 이런 것들이 1월이나 12월 말, 또 이제 이 기간 동안 상장이 되는 IPO 상장 기간 동안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코로나 백신이 이때 상장하기 전에 나온다 하면은 이 SK 케미칼이 좀더 올라갈 수 있겠고 이 상장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 백신 기대감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장된 이후에 코로나 백신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이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전략 이런 걸잘 수립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먼 미래일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가 될수 있습니다. 자, 매수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지금 제가 좀 계속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칭찬해 주신다는, 뭐, 칭찬받을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기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이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저희가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데 여기 게시판 11월 2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놓고, 그리고 9시가 딱 되면은 종목 추천 드립니다. 9시, 센트럴 인사이트, 현재가 11,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25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1분에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현재가 36,600원,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를 37,7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 올릭스, 현재가 75,000원 기준 매수, 자, 1차 목표가 77,200원, 손절가 72,000원으로, 단기 종목,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리고 차트상 이렇게 좀 어떻게 올라갔는지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서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한국 테크놀로지도 바로 수익 바로 올라갔네요. 그럼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랑 손절가랑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몇 종목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지 댓글로 이렇게 상세하게 다 안내를 드리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리수다.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거나 많은 돈을 따라하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하게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받으셔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여기 이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수익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뭐 수익 청산한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꽤 실력이 있으시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단기적으로 좀어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종목을 결과를 좀 내고 싶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